넘치는 끼와 흥미로 6시 내 고향 리포터로 발탁된 저 이수민. 여기 대추방울토마토계의 완판녀가 있다고 하던데 이쪽인가? 등장부터 화려하네요. 홍보의 신을 찾아 나섰는데요. 반갑습니다. 요 대추방울토마토를 완판시키셨다던데 그렇다면 저를 한번 완판시켜보시죠. 맨입으로요? 네? 얼마 하면 돼요? 얼마 하면 되냐고요? 일단 따라오세요. 어디로? 일단 오세요 일단. 이 분위기 어떻게 하죠? 너무 탱글탱글 탐스럽게 익은 대추방울토마토의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. 아름다운 남강이 흐르는 이곳 경남 진주입니다. 저 들어가 볼까요? 네, 우와 안에 하우스가 크네요. 오, 아니 색깔 보세요 여러분. 와, 이 색깔 너무 예쁘다. 하우스에 들어오자마자 대추방울토마토가 저를 반겼는데요.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살짝 길쭉한 모양의 대추방울토마토는요. 식감이 아삭하고 또 당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네. 제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. 네.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몸이라 네. 저를 좀 완판시켜주세요. 네, 네. 그 비법이 뭘까요? 아, 일단 드셔보세요. 가장 먼저 맛을? 네, 네. 일단 드셔보시면 그 비법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. 냉큼 하나 집어 먹어봤는데요. 어머 어머 어머. 홍역이네. 엄청 달아요. 아니 토마토가 어쩜 이렇게 달아요? 안에 달고 딱 씹는 거 딱 터지는 게 안에 맞아, 맞아. 밀도가 네. 꽉 차가지고 지금 과즙, 과육 진짜 꽉 차 있어요. 원물이 진짜 좋아야 브랜딩 할 때도 가치가 엄청 올라가요. 네. 일단 첫 번째 원물의 가치가 좋아야 한다. 맞습니다. 아, 맛있다. 뭐니 뭐니 해도 농산물이 좋아야 홍보가 잘 되는 법이죠. 이 달콤한 맛이 일품인 대추방울토마토. 이번엔 대표님을 도와 토마토 수확에 나섰는데요. 어머, 어머 이게 뭐야? 어머, 대표님! 이게 뭐예요? 그게 두 번째 비법이에요. 한번 찾아보세요. 보물찾기입니다. 어, 보물찾기? 두 번째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. 아, 찾았다! 열쇠고리요? 다 찾았어요! 이거 맞죠? 맞아요, 맞아요. 오, 아니, 이 깜찍한 애들은 다 뭐예요? 이게 바로 저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. 바로 캐릭터고요. 저의 이미지와 그리고 저의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캐릭터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라. 네, 네. 굿즈를 프로모션으로 쓰면은 되게 좀 매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굿즈를 만들게 되었어요.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. 부모님과 함께 대추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은 지 올해로 3년째. 이 농산물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다 캐릭터까지 만드셨다는데요. 낮에는 농사를, 저녁엔 마케팅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. 자, 자리를 옮겨서 정성껏 수확한 대추방울토마토를 포장해봤습니다. 이 작업에도요, 우리 대표님만의 마지막 홍보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뭘까요? 딱 접어주면 이제 끝이죠? 네네. 오, 아니 박스부터가 여러분 짜라라. 그 농산물이 아니라 신발 한 켤레 산 것 같거든요. 손님들이 이렇게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특별한 농산물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. 열었을 때도 기분 되게 좋은 그런 걸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야, 첫인상을 좋게 하라. 이게 마지막 비법이었군요. 대추방울토마토는 별다른 조리 없이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지만요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준 뒤 바삭한 바게트 빵 위에 얹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하얀 크림치즈와 까만 올리브까지 올려주면 핑거푸드의 대표주자 브르게스타 완성입니다. 그 맛은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. 아우, 너무 맛있더라고요. 너무 잘 어울린다. 치즈하고 원래 토마토가 또 잘 어울리잖아요. 근데 얘가 확실히 다니까 요 치즈의 쫙 토르만 맛하고 요 단맛이 딱 어우러지니까 어머 춤이 절로 나잖아요. 어머 어떡해, 너무 맛있어요.
이번엔 대추방울 토마토가 어우러진 샐러드를 먹어봤는데요. 이 샐러드 진짜 집에서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지긋지긋하게 먹는 건데. 아, 이 맛이면 맨날 먹을 수 있죠.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좋은 음식이 토마토더라고요. 달고 맛있고. 잠시만요. 대표님이 다이어트를 하신다고요? 아, 저 진짜 365일 다이어트예요. 아, 이분 진짜 화나게 하네. 아니, 뺄 데가 어딨다고, 어디 빼지? 진짜. 이제 또 신년이고 또 네. 새해잖아요. 우리 대표님은 올해 목표가 있으시다면?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대추방울 토마토를 잘 키워서 매출을 두 배 이상 올리는 게 목표고, 농업에 문화를 좀 더해가지고 가치를 많이 키우고 싶은 게 저의 올해 목표고, 그걸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아우, 진짜. 네. 이런 분이 있어야 돼.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농업이 삽니다, 여러분. 아, 앞으로 제가 우리 대표님의 네. 앞날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대표님도 제 팬 되시고. 홍보의 신의 길은 대추방울 토마토.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.